자리가 부족해 창고에 쌓아둔 상패들. 아버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보물이고 추억이죠. 그런데 보물의 보관 상태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. 지금 상태가 너무 많으니까 할머니가 여기다 뭐 음식을 담아다가 이렇게 잡수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네요. 오랜만에 꺼내보니까. 아마도 오늘 저녁 아버지는 상패들을 닦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며 메달과 트로피를 휩쓸어왔던 딸 전미라 선수의 전성시대를 떠올리시겠죠. 성인 프로 무대의 16살에 세계 2위에 올라선 전미라 선수. 세계가 그녀의 무대였고 코트였죠. 이 천재 소녀가 곧 세계 1위가 될 거란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. 그런데 세상을 놀라게 한 소식은 우승이 아닌 갑작스런 은퇴. 흰기수와 비교되다 보니까 흰기수는 1년 만에 1위가 되는데 너는 적어도 2, 30이나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. 근데 크게 되니까 아 나는 능력 없는 사람 나는 잘하고 있는데도 그때는 이제 자꾸 저를 비관하게 되고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한계에 다다른 거죠. 그래서 그래서 그럼 나는 테니스를 관둬야 되겠다. 뭐 자신도 없고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자신도 없고 너무 막 그 뭐 지독한 가혹한 그 승부 세계에서 좀 이제는 좀 벗어 그냥 벗어나야지. 그러던 선수가 꽃이 싹 피워야 될 텐데 꽃을 꽃이 피우던 중간쯤 돼서 접게 됐잖아요.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많이 괴롭고